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의 대중교통을 하나로 묶는 전남 첫 광역교통망이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3개시 시장들을 내년 초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노선 갈등으로 협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 순천과 여수를 오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광양망권은 공동생활권이 됐습니다.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물류비가 절감되고 마치 옆 동네 가듯 2, 30분이면 도시간 경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개통 4년이 넘도록 이순신대교를 오가는 시내버스는 단 한 대도 없고 3개시를 넘나드는 택시 요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시내버스 탔다가 아니면 택시 타고 와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죠. 불편하고 많이 번거롭기는 하죠. 이에 따라 여수, 순천, 광양 3개 지자체가 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시내버스 통합 환승제와 택시 광역 미터제가 핵심입니다. 버스와 택시 업체의 반발이 부딪혀 매번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업체 수익을 결정짓는 노선과 운행 횟수에 대한 이견이 큰 때문입니다. 버스 회사들만 동의를 해줬으면은 진짜 그게 됐을 겁니다. 근데 버스 회사들이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고 자기 노선을 내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광역교통망을 둘러싼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